김종희 영상편. 안녕하세요. 저는 김황금입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자라게 되었어요. 여기야? 여기다가 두고 가면 되는 거지? 여기다 버려. 대충 해도. 아, 빨리 도망가자고. 이런 이 추운 겨울날에 신의 은총이 있기를. 너의 이름은 황금처럼 빛나라고 황금으로 지어줄게. 항상 밝게 빛나렴. 저는 추운 겨울에 한 성당 앞에 버려졌고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운 좋게 성당에서 자라게 되다가 4살이 되던 해에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황금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수녀님, 저희 보육원은 늘 아이들을 청결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좋은 자리로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살펴가세요. 모두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항상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은총, 황금, 푹! 웃긴 양반들이로군. 자, 이제 너가 어떻게 돈으로 쓸지 가보자. 저의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너희들, 앞으로 내가 여기의 대장이고 너희의 신 같은 존재란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저 지옥방에 가둬질 줄 알아. 알겠니? 네. 네. 너 황금이 대답이 그따위 목소리로밖에 못해? 손 들어! 네. 더 똑바로 들어! 손 잃어! 이것까지 들어! 저희는 항상 청소를 해야 했고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모두 다 손을 들고 버리셔야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걸레를 빨아서 씻어야 했고 음식은 항상 부실하거나 이상했어요. 우엑,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안 먹으면 혼나. 어서 먹어. 아님 옷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몰래 버려. 가끔씩 외부 시설에 소수 인원이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모두들 자기가 뽑히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지요. 오늘은 내가 간다. 야, 이거 다 들어. 어딜 내가 손을 대게 해. 혼날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들게요. 너 내가 가서 교육 이수 받고 돈 받아올 때까지 짐덩이 들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라. 이날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돼요.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난 소망이야. 친하게 지내자. 어떻게 혼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니? 어머, 우리 황금이가 이렇게 착해요. 저를 엄마처럼 이렇게 애가 착하게 대해요. 우리 천사아기 조금만 기다리렴. 안녕하세요, 소망이 누나. 전 김황금이에요. 가끔씩 교육 이수와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짐꾼으로 저는 갈 수 있었고 갈 때마다 소망이 누나는 저에게 좋은 책이나 좋은 이야기, 꿈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곤 했어요. 안녕 황금아, 이거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누나가 챙겼어. 너 손에 왜 멍이 이렇게 있니? 혹시 누구한테 맞았니? 아니에요 누나, 괜찮아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닌 것 같은데. 어머, 너 다리도 엉덩이 봐봐. 아니에요. 어? 어머, 너 엉덩이까지 온몸에 이렇게 멍이? 혹시 보육원 안에서 폭력 행위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니? 안 되겠다, 내가 당장 신고를 해야겠다. 어머 어머, 누나 누나 괜찮아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황금아, 누나가 이거 책 선물로 줄게. 내가 지금 너 다른 보육원이나 기자들한테까지 연락을 취해서 준비 중이거든. 조금만 참아, 알았지? 너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머어머 소망씨, 우리 짐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저 앞까지만 좀 도와줘요. 네 원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저거 황금이가 제일 아끼는 축구공인데 소망씨 저것만 좀 주워줘요. 아, 네네, 잠시만요. 소망씨 잘 가요. 소망이 누나. 안녕 황금아. 소망이 누나야, 처음 널 봤을 때 쭈뼛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누나도 보육원 출신이야. 하지만 이렇게 잘 커서 너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힘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단다.
아직 넌 꿈을 많이 꾸고 먼 세상과 좋은 미래를 생각하며 많은 일들을 꼭 해봐야 해. 지금은 이런 말이 이르겠지만 그래도 그 보육원에서 누구도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던 너의 신념을 잊지 않고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랄게. 누나.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얼마 안 되어 보육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소망이 누나가 주던 책들을 생각하며 힘들 때면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며 공부하고 위안 삼고 더 좋은 곳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고팠을 때를 기억하며 소망이 누나가 주던 쿠키들을 생각하며 쿠키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넘어간 지금은 이 쿠키로 세계에 널리 알려 전 디저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1000억이 넘는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며 저는 사장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보육원의 못된 아줌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요? 얼마가 들던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들로 붙여주세요. 네, 사장님! 제가 유년기에 사고로 위장하여 소망씨를 사망케 하고 그 외에도 보육원에서 저지를 수 있는 불법적 행위는 전부 저지르면서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자는 알아보니 아직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며 더러운 돈을 벌고 있더군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자에게 단죄를 내려주세요. 네, 사장님. 이 정도면 잘 묶으면 10년 이상도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딜 가? 나 이 자식들아! 가만히 있어요. 따라오세요. 아이고, 힘드세라. 얌전히 가시죠. 저는 그렇게 어렵게 있는 아이들을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에는 황금아, 어이구 우리 황금이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서 너무 감사하단다. 감사해요 수녀님.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를 항상 간직했고 제 이름을 잘 지어주셔서 이렇게 잘 컸어요. 제가 재단의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이 재단을 수녀님께서 안전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잘 지켜주세요.